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금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 요거를 그려볼 거예요. 바로, 하늘 그림입니다. 풍경 수채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다양한, 하늘과 그리고 구름을 주제로 해서 오늘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제 블로그 게시판 있죠? 그 수채화 자료실에다가 업로드를 해두었어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하늘은 되게 핑크빛이 많이 돌 거예요. 근데 사실 핑크빛 하늘은 요거 하나고요. 나머지들은 약간 프린트 인쇄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핑크빛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미지 지금 여기 띄워드리는 거 있죠? 요렇게 파란 하늘을 오늘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요 핑크색 노을지는 요 하늘까지 해서 총네 가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해요. 우선은 종이 필요하겠죠? 종이는 제가 늘 사용하던 종이고요. 넓은 면적을 채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넓은 호수에 좀큰 붓이 좀 필요하고요. 납작붓도 큰 호수, 작은 호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준비를 해주셔야 될게 저희 휴지가 좀 필요해요. 이런 두루마리 휴지 같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를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 줄 거예요. 자, 마스킹 테이프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넓은 면적이나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넓은 면적에 마스킹 테이프가 있으면 좀 유용하고요. 이거의 반 정도 크기인 요 2분의 1짜리 크기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한 1cm 정도 되는 그런 두께의 마스킹 테이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 테이프가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좀 상태가 좀 깨끗하지는 않지만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반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앉아서 붙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또 가로로도 반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마스킹 테이프 붙여주실 때는 가장자리를 좀 꾹꾹 눌러주셔야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테두리를 좀 예쁘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바깥쪽 라인도 한 0.5cm 정도 이렇게 테이프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마스킹 테이프도 너무 오래되면 잘안 붙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사두시지 말고 그때그때 다 사용하면 또 새로 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조금 오래됐거든요. 한 1년 이상, 2년 이상 정도 된 테이프다 보니까 약간 잘안 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마스킹 테이프 붙이실 때는 이렇게 양옆을 꼭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살짝 누른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세요.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게 되면은 아래쪽이 조금 더 삐뚤어질 수가 있거든요. 테이프가 밀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이게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하늘, 보겠습니다.
자, 여분 종이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이제 색깔을 조금 맞춰 가면서 색칠을 해줄 거예요. 아, 그 전에 물통 있죠? 물통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저처럼 더러우시면 새로 갈아 오셔야 됩니다. 저는 물통 갈고 다시 올게요. 자, 물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떠왔어요. 새 거, 일단, 하늘 그림은 깨끗하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이상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채색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은 이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젤을 사용해도 되는데, 하늘 같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채색을 할 때는, 이젤을 사용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바닥면에다가 책상이나 이런 데 평평한 면에 내려놓고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물이 골고루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책상에다가 놓고 채색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혹시라도 하면서 약간 이렇게 기울여줘야 될 때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사를 줘야 될 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수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하나 준비해 두셨다가 이렇게 뒷부분에다 이렇게 받쳐서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스며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팔레트에 있는 파란색 색깔이 뭐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저희는 깨끗한 하늘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팔레트에 그 파란색 부분이 더럽다면 한번 깨끗이 닦아주시고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자, 요 컬러는 이렇게 할게요. 울트라마린 컬러예요. 되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컬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이 파란색이고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파란색은 피콕 블루라는 피코크 블루라는 컬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옐로우기가 살짝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계열 중에서도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파란색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코발트 블루,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블루 컬러죠. 이 코발트 블루를 하늘이나 바다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자, 요거는 코발트 블루. 되게 따뜻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맑은 느낌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뭐 하늘 그림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컬러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컬러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세루리안 블루인데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옐로우기가 또 살짝 들어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이 피코크 블루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런 계열인데 파란색이 좀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계열이거든요. 그런 파란색인데 요것도 이제 뭐 하늘에 사용도 하지만 바다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네 가지 컬러를 다 사용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이 코발트 블루 있죠? 요거를 좀 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붓을 깨끗이 씻어서 남아있는 색들을 좀 깨끗하게 빼주고요. 이제 첫 번째 하늘부터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 안에는 제가 이제 하늘이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사진 이거 커팅할 때 여기다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 놨는데, 요거는 빼고 하늘만 그릴 거예요. 자, 깨끗한 물을요, 이렇게 쭉 깔아주세요. 이 제일 첫 번째 칸에다가.
물은 부족한 것보다 조금 많아서 덜어내는 게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을 충분히 발라주시면 돼요. 이첫 번째 하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티끌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칠해져 있는 깨끗한 아주 아주 맑은 날의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색을 해주실 때도 이렇게 플랫하게, 평평하게, 깨끗하게 칠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물감에다가 물을 많이 타서 칠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물칠, 외돈외시라고 하죠. 그 물칠을 한번 해놓고 젖은 종이 위에다가 채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채색을 할수 있어요. 고르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코발트 블루를 묻혀가지고요. 저는 아래쪽이 좀 진하고 위로 갈수록 조금 하얘지는 그런 하늘을 칠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래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부터 시작할 거니까 굳이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을 빼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칠을 해주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알아서 지금 물이 번져주고 있거든요. 자, 아래쪽은 색이 진하고 위로 갈수록 색이 연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는 이제 처음에 물감을 묻혀와서 색이 이렇게 많았을 때 칠한 거고요. 점점 물감에 붓에 묻어있는 물감이 소진이 되면서 위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이 밑에 물을 깔아놓은 것과 섞이면서 색이 알아서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아직 물기가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붓에는 물 묻히지 마시고요. 코발트 블루를 한번더 묻힌 다음에 조금 더 아래쪽에다가 진한 색을 이렇게 올려서 그대로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가다가 중간에 살짝 떼주셔도 여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수채화 물감은 마르고 나면 굉장히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색을 조금 더 타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진하게 이렇게 더 칠해 주시면 돼요. 굳이 끝까지 더안 올라가셔도 돼요.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또 여기에 색이 입혀지면서 색이 좀더 진해지겠죠? 그러면은 또 그라데이션 내가 원하는 그 하늘의 느낌이 또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멈춰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요렇게 플랫하게 칠하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칠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마스킹 테이프도 붙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용하고 있는 그 수채 패드 자체가 사면이 재본되어 있는 그런 패드긴 하지만 물이 이렇게 묻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흡수가 되면 종이가 이렇게 울게 돼요. 원래는 누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왜냐면은 여기 자국이 생겨서 또 이렇게 얼룩이 질수 있거든요. 이렇게 종이가 울렁울렁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채색하실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게 어느 정도 칠하고 물기가 살짝 말라가는 느낌이 들때 반드시 손을 떼 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에 요 사이 있죠? 여기 골이 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감들이 고여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고르게 채색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적정한 순간에 이렇게 손을 떼주셔야 되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방법인데요. 요번에는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해지는 그런 하늘을 칠해볼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코발트 블루 사용을 할 거고요. 아래쪽에는 옐로우 오렌지 컬러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노을이 질랑말랑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걸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을 깔아주시는데 요번에는 휴지를 좀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휴지를 한두칸 정도 뜯으셔서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끔 뾰족한데 너무 뾰족하게 말고요. 약간 이렇게 뭉퉁뭉퉁해서 이렇게 찍었을 때 뭔가 이렇게 문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를 준비를 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먼저 같은 방법으로 물을 넉넉하게 깔아 줄게요. 이렇게. 물이 너무 많으면 또 물감이 안 칠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춰보시고,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너무 물이 많이 흐른다라고 생각되면은 휴지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거나, 물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약간 기다려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물감을 칠해 볼 거예요. 이렇게 코발트 블루 묻혀 주셔서 일단은 위쪽이 좀더 진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이쪽 방향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떼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떼는 이유는 여기가 이게 있어서 혹시라도 들어갈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칠을 했고, 아이고, 자, 요럴 때는 그냥 놔두셔도 돼요. 어차피 밑에 색 칠할 거기 때문에. 옐로우 오렌지 컬러를 아주 살짝만 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올려주세요. 거의 티가 안 나긴 하죠. 근데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휴지 아까 저희 만든 거 있죠? 요 휴지 요걸로 지금 보이는 대로 구름 모양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물기가 있을 때 이렇게 구름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구름을 남기면서 채색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찍어내서 구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저 지금 굉장히 살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물기가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는 해주시면 안 되고요. 여유 있게, 이렇게, 구름의 위치, 이런 거, 모양,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이 휴지로 구름을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내 주시면 돼요. 뭐 똑같이 안 해도 되고요. 뭐 나는 너무 많이 하는 거 귀찮다라고 하시면 좀몇개 줄이셔도 되겠죠. 당연히. 구름이 이렇게 맑은 날 구름이 한없이 많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을 또 생각하시면서 예전에 아 이런 구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주시는데요. 이런 외곽 부분에 약간의 그 구름 디테일만 조금씩 살리시면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찍어내는 이유는, 수채화 종이는, 이렇게 물기가 왜 저희가 산에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흘러 내려오잖아요.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수채화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칠해져 있는 곳에서 물이 칠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데 이 닦은 그 틈을 비집고 또 여기 있는 물기들이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다시 살짝살짝 외곽 부분을 요렇게 살짝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저는 구름을 귀찮아서 많이는 안 그릴게요. 그냥 딱요 정도만 해볼게요. 자,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말라줘야 되거든요. 마르는 동안에, 저는 둥근 붓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울트라마린 컬러를 조금 이용을 해볼게요. 코발트하고 살짝만 섞어서,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자, 붓끝에 살짝. 한요 정도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깨끗한 하늘이긴 하지만, 이런데, 이렇게 살짝, 하늘의 느낌, 뭔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람이 슥 느껴지는 듯한 요런 느낌들을 살짝 넣어볼게요. 아래쪽에 좀 넣으려고 그랬더니 이 종이가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물로 이렇게 한번 쓱 닦아내주시고 너무 무리하게는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요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건조되면 이제 구름 다시 한번더 만져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처음에 조금 꾹꾹 누르셔도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물을 많이 해서 이 구름 찍어냈던 게 많이 덮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꾹꾹 눌러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냥 요렇게 해서 이따가 더 만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세 번째 거 구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물을 이렇게 칠해줄게요. 자, 요렇게 물 칠해주시고요. 자, 요번에는 조금 작은 납작붓 사용을 해볼게요. 자, 코발트 블루 여전히 사용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좀더 다양한 색깔들 사용해보세요. 자, 붓터치를요, 속도감을 좀 주면서 그려줄 거예요. 슬 이렇게 가는 데도 있고, 싹싹싹싹 이렇게 닦아주면서 가는 느낌으로, 자, 위쪽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붓에 묻어있는 물감이 소진이 되면서, 그쵸? 이렇게 아래쪽 여기 부분에 조금 더 물감을 더 해주고, 이렇게 하얗게 비어있는 부분은 색칠을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제가 실수로 여기를 조금 많이 칠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로 다시 이쪽 방향으로 칠했다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주셔도 돼요. 얘는 처음에 물을 굉장히 넉넉하게 깔아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컨트롤 하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그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울트라마린 컬러를 이쪽 부분에다가 살짝 연결지어서 또 넣어볼게요. 이것도 어느 정도 물이 말라가는 중에는 조금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서 어느 정도 말랐는지 눈으로 좀 확인하시면서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고요. 자, 이제는 다시 요거를 좀 받쳐서 경사를 조금 지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물을 깔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말라요. 그래서 드라이기 옆에 놓으시고 하나씩 말려 가시면서 해도 괜찮아요. 자, 이제 요네 번째 그림 하늘 그려볼게요. 붓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물을 깔아주실 건데요. 물통이 두 개가 다 더러워져서 이 분무기로 여기를 좀 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사실 조금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네 가지를 좀 단시간에 좀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작게 그려서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또 요거 간단하게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 큰 그림, 큰 종이 있죠? 거기에다가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많거든요. 나중에 그림 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요거는 이제 핑크색 느낌의 그런 하늘이죠? 그래서 핑크색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팔레트에 있는 이 화이트 컬러에다가 퀸아크리돈 로즈를 저는 약간 섞어서 하늘색 느낌을, 핑크색 느낌을 좀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 줄게요. 이렇게 다 똑같이 칠하지 않고요. 전 군데군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이렇게 진한 부분도 있고 연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칠을 한 다음에 자, 옐로우 오렌지 컬러를 좀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아까 조금 너무 더러웠었거든요. 요거를 옆에다가 살짝 두 개를 약간 믹스를 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살짝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하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마스킹 테이프가 굉장히 오래돼서 막 먼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마스킹 테이프를 꼭 그때그때 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하고 위쪽에는 조금 더 진한 핑크 한 번만 살짝 넣어보고, 자, 여기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좀 넣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자료 화면에 있는 거꼭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 자유롭게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붓을 둥근 붓으로 좀 바꿔서요. 울트라마린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이렇게 넣을게요. 뭔가 사진에도 있어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넣어봐도 느낌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고, 기존에 이게 쓰던 이 핑크 있죠? 요 핑크를 조금만 더 만들어주세요. 조금만 더 만들어주시고, 이 울트라마린을 약간 섞어주면 약간 그 보라색 계열의 느낌이 나오거든요. 요런, 요 색감으로, 여기는 이제 반대로 구름을 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지금은 뭔가 좀 진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는데 나중에 좀 마르고 나면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름을 저희가 아까는 구름을 안 그리거나 닦아줬다면 지금은 이제 반대로 구름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얼만큼 그려야 되는, 그러니까 번지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서로 물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마른 건 아니고 말라 갈랑 말랑 하는 정도? 그런 정도거든요. 만약에 이거보다 물이 더 많았다면 지금 이렇게 칠했을 때확 번지겠죠? 근데 그거가 아니니까 아, 물이 거의 말라가는 그런 정도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딱 요런 정도의 느낌이 이렇게 너무 많이 퍼지지도 않고 너무 덜 퍼지지도 않아서 딱 요렇게 그 번지기 식으로 그리기가 좋은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꽃 그림 그리거나 뭐 다른 거 그리실 때도 물 번짐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채색을 하실 때, 아, 물이 이 정도일 때는 이런 느낌, 물이 좀 많을 때는 번지는 정도가 이 정도의 느낌이구나, 요런 거를 좀 그때그때 체크를 잘 해놓으시면, 물 조절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실전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손에 익숙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저 이제 거의 칠하다 보니까 이제는 번지는 게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손을 뗄게요. 자, 여기는 아직 물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은 부분들은 위에 겹치고 겹치고 겹쳐서 여러 번 이렇게 살짝씩 올려주셔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얘는 마무리를 하고, 자, 요 하늘 조금만 더 만져보도록 할게요. 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말랐거든요. 근데 완전히 마른 상태가 더 좋기는 해요. 물을 조금만 뿌려서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물을 뿌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런 데다가 여기는 물이 안 칠해졌구나. 자,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고 이 구름 경계면 부분으로 이렇게 색을 조금씩 더 올려주면서 옆에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또 그라데이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제 요런 데 주변에 조금 더 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씩 더 또렷해지고 있죠. 그래서 물이 완전히 건조되면 이렇게 물을 좀 뿌려가면서 아, 밑에 색이 건조가 되면 이 아랫색이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물 뿌리게 되면 지금 다 번지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아래쪽은 안 가리고 해가지고 여기는 벌써 이렇게 점점점점 이 물자국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물이 떨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바이올렛 아이보리 블랙 있죠? 아주 살짝 아이보리 블랙을 아주 아주 살짝
아이보리 블랙 써도 돼요. 아이보리 블랙처럼 쓰시면 안 되고, 약간 채도를 낮추는, 목적으로, 그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구름에 보면, 구름도 이제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씩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요. 가장 밝은 부분 쪽은 좀 남겨두면서, 이렇게 톡톡톡톡. 얘는 그냥 요런 은은한 느낌의 하늘이 될것 같아요. 사진에는 엄청 무슨 이렇게 새파란 그런 하늘이었는데 제 하늘은 약간 그비 오기 직전 있죠. 우중충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날을 그린 거예요. 사진에는 되게 파랗고 이제 그런 하늘이었는데, 제 하늘은 약간 비가 오기 직전의 하늘인가 봅니다. 다음에는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작으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더 하면은 안될것 같고요. 그냥 아쉽지만,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예쁘게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여기 눌러주실 때 있죠? 꾹꾹 눌러주세요. 처음부터. 저 아까 처음에는 너무 살살 눌렀더니 너무 많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그 우중충한 그런 비 오기 전날의 하늘의 느낌이 잘 표현이 됐지만 제가 처음에 목적은 저렇게 사진처럼 예쁜 그런 하늘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농담이고요. 뭐, 이렇게 된 하늘도 있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안 그러면, 못하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번 하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하고, 이왕 하늘이 이렇게 조금, 그렇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가니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뚱맞게 여기다가, 달을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은 비 오기 전이니까 달이 아마 마중을 나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색깔을 뭘로 할까요? 약간 이 아까 쓰던 핑크색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쁘게 핑크색. 핑크색은 아까 요거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하고 화이트 컬러를 섞어줬어요. 그리고 옐로우 오렌지 컬러도 살짝 섞어줬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약간 진한 핑크색 느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저달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초승달이에요. 짠! 그려봤어요. 근데 요것도 조금 옆에가 들 말라서 살짝 번지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즐거운 시간이죠? 이 테이프 떼는 거. 이렇게 테이프를 쭉 떼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림이 작아서 이붓은 쓰지도 않았네요. 역시 테이프가 오래돼서 가지고 그쵸. 접착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쭉 뜯어볼게요. 원래는 다 마르고 나서 뜯어야 되는데, 자, 요렇게. 치워보고, 자, 여기를 한번 지워볼까요?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 지워보도록 할게요. 물티슈로요. 이게 100%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더 두꺼운 황목이었다면 이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더잘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파란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파란색이 잘안 지워지는 그런 애들 중에 하나예요. 일단 요 정도까지 해놓고 칼로 이 윗부분을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내주면 돼요. 종이를 벗겨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도화지나 이런 얇은 종이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럼 종이가 진짜 찢어지거든요. 300g 이상의 그런 수채화 전용지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긁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얇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찢어지지는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늘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러분들도 네 가지 하늘 그림 여러분들만의 그런 예쁜 스타일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저희 처음 풍경 수채화 처음 할때 나무 그렸었잖아요. 나무와 하늘이 같이 있는 그런 응용 그림 있죠? 그런 응용 풍경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 해주셔서 매주 저하고, 그림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